네, 최종 결정 마감 전략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이게 만기일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더 이상 올라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많이 내렸던 종목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들어가고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만기를 이거 지나야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올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실 분 수요일입니다. 항상 만나고 있죠.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좀 기쁘게 아 오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시장이 참 사람 곤란하게 만듭니다. 뭐 항상 시장 자체가 즐겁게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1년간 즐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그렇죠. 1년간 힙이 그러니까 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그렇죠. 게 시장이니까. 뭐 네. 1년 내내 그렇게 즐거운 시장 제가 주식하면서 그런 시장 처음이었거든요. 작년의 경우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항을 하기보다는 저는 또 수긍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어떻게 수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긍을 해야 될지 이런 점들 한번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훈 전문가님은 지수가 박스권에서 일단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전 오늘부로 다시 한번 지수 때 위치를 좀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뷰가 그러니까,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박스권에 대한 강력한 그 지지 라인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차트 제 화면을 좀 한번 좀 잡아주시면요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지금 일봉으로. 이제 제 화면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네. 차트에서 화면을 좀 그려드릴 텐데 네. 지금 보시면은 삼각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찝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그런 시장 흐름인데 사실 여기서 한번 흐름을 좀 그 바꿔주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예. 흐름을 못 바꿔주면서 추세적인 부분 자체로 전개되는 그런 부분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박스권 2950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서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뷰를 약간 좀 변화를 좀 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화인데 이게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거예요?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 많이 올라왔던 거에 따른 차이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좀 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으로 예. 지금 보고 있고 그 차이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7월 달부터 제가 김선영 앵커랑 계속 얘기하면서 외국인이 팔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세를 못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계속 떠들어 냈었는데 예. 네. 사실 그 3월 달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나스닥이 그 3% 가까이 하락하는데 그 다운 상승하는 건 그것도 그 큰 폭을 상승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 시장이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관관계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은 환율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네네.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시켜줬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 약세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예전에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던 방식대로 시장이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시장하고 좀 다르다. 그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우겼던 그리고 누구의 시황도 믿지 말라라고 떠들어댔던 부분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아대니 지금 현재 지수가 예전처럼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박스권 하단이 깨진 건 아니지만 이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정말 우리는 이 이슈가 지나가면 좀 그 2020년 작년의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만기일 올해 첫 동시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일부 그 부분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네. 선물을 대규모 매도를 했던 상황이었고 쿼드러 포지션 제기가 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누적 상황만 본다라면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기관하고 또 외국인들 그렇죠,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한 방향 싸움이 아니라 서로 그 다른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번 만기 이후에도 과연 이제 FOMC가 구세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기에 대한 영향도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기 주간에 특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월화 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은 네. 만기 날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느끼세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도 요즘에 흔들리니까 차라리 이러면서 네. 웬만큼 물량 나온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풋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기날 오히려 안정적으로 콜 변동성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풋과 콜을 다 줬어요. 아, 둘 다 다 던졌어요. 네,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어저께 네. 저점 찍으면서 굉장히 강하면서 콜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게 줬거든요. 그래서 풋과 콜에 대한 부분 자체의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준 증시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는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키가 되기보다는 그게 끝난 이후에 실질적인 포지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결론 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보다는 예, 예. 지금 만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영향권에 들어가서 지금 흔들렸던 부분이고 이걸 안정시켜줄 수 있는 다음 만기에 대한 수급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FOMC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뒷배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2월 말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3월 초는 좀 조심해라. 만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기 끝난 이후에 오히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포인트를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장 대응 포인트를 좀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그림대로 그랬다면 좀 즐거웠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어떻게 주초반의 흔들림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요즘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도 사실 지금 그림적인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종목은 항상 제가 코스닥 쪽은 전문가님의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안 봤어요, 사실은요. 지금 오늘 그래서 코스닥 지금,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건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곡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수도 잘 안 봐요. 바이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바이오 한 종목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그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게 되는 것도 그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코스닥의 차트 한번 좀 제가 선을 또 그었는데 네. 이거는 거래소보다 더 차트적인 그쵸, 부분이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락을 하고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바운딩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추세선까지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패턴인데 누가 봐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좀 끌려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당탕하면 LI 하고선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패턴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면은 하다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그렇죠. 옷 젖듯이 이렇게 슬슬. 나중에 보면은 이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손을 못 대라는 상황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차트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차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좋은 차트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빨리 결단을 일부 해놓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보다 더 안 좋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섹터별로 보면 좀 다른 양상이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지수는 평균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봤을 때 극과 극으로 갈 때 제일 좀 골치가 아픈데 지금 현재 보면 신고가 나는 섹터는 틀림없이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통주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철강주.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깜짝 놀랐던 게 금융주, KB금융이 갭상승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차트 모양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순환매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쪽에 대한 부분, 현재 시장에서 네. 이슈화되는 부분 네. 자체가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2월 말에 나스닥이 장등봉이 나왔을 때 그때 10년물 채권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그때 1.5를 넘었더라고. 네네네네. 그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1.53인데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1.6까지 갔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네.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네. 금리가 아니라 심리가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은 금리를 이유로 되는 심리적인 부분에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빌미가 돼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의 급등락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망가지니까 1.53을 되게 좋은 그 금리 지수로 보는 거예요. 왜 1.6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렸구나 이러면서. 네, 예. 내렸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예. 1.51이었을 때는 폭락 나왔었거든요. 거의 그때. 뭐, 그때는 지수는 예. 올라가고 있었다가 살짝 조정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심리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국내 시장도 그런 심리 장세가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전판을 형성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안전판이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가기가 버겁구나라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심리 부담을 충돌이 나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그 겹쳐지면서 시장이 그 지금 출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만기라는 부담까지 심리에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네.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과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과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적인 과열.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가 심리적인 과열. 가격적인 과열은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여기다 심리적 과열이 겹쳐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시장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일 힘든 시장이 개별 시장하고 심리 장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스권 시장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마이너스 2% 나왔을 때 사셨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할 때 팔았어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셨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쉬워요. 그럼 어저께 마이너스 2% 때 정말 실질적으로 사기가 편하겠느냐라는 측면이죠.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니까 1950이 예. 실질적으로 깨져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또 오늘 갭상승,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갭이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저께 장중 나스닥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나스닥 그 흐름 때문에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박스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대응을 결과론적으로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 있고 크게 나 있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 마이너스가 좀 있으면 좀만 더 올라오면은 내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기다리다가 덜커덩 걸리는 그렇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매매할 때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을 때 안 보일 때에는 좀 쉬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으면은 네. 일단 좀 쉬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이슈를 정리를, 지금 시장에서 물론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슈는 한 번쯤은 정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꾸준하게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네.
이슈란 말입니다. 이슈 예. 이슈가 금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나온 게 뭐냐? 맨 처음에 중국 쪽에서 뭔가 흔들려? 유동성 축소? 그다음 미국에서 난리네. 그러더니 이게 금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1.2, 1.5, 뭐 1.6 그리고 IB 쪽에서는 뭐 2.1까지 괜찮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준은 뭐 아무런 대책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둬라. 연준은 금리? 그냥 이래 지금 만약에 예. 제가 연준 인사라면은 연준 인사들이 모든 언론이나 이러한 그 주식 참여자들이 연준의 금리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딱 듣고 제가 연준 인사라고 치면은 금리?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준 인사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바라고 있겠는데 그렇죠. 그게 좀 시장이 좀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한다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항상 시장이 상승하기만을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금리를 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막아버리는 거? 1조 9천억 달러 안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네네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안 하면 금리 안 올라가요. 그럼 시장 급등하겠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고 연준 인사들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케어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버넨키를 한참 전에 파월 의장이 네. 그때 당시에 새로운 얘기했던 부분이 3년 내에 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좀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2%대의 연준이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 자체는 3년 내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연준의 스탠스다. 그럼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현재의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은 현재의 금리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지극히 돈을 풀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은 연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그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네. 그 다음 주 연준이 그 기자회견이 있는 연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힌트를 또 한번 얻어봐야 돼요. 과연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지만 과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짚어가는지 그 내부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돼요. 네. 원문도 갔다가 또 읽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되는지. 저 원문 봐도 몰라요. 예, 팝팝으로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긴 연준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은 아무런 얘기 못하거든요.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어떻게도 얘기를 하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사실은 장중의 문제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차트를 보면은 중국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몇 년 동안 중국하고 동조화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유난히 요즘은 조금 돼요. 그 뭐 전인대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들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수 쪽이 움직일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연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쪽을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쪽을 보인다라면은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중국이 2월달 수출량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수출 물동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은 그 수혜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즘 연동성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인대에서 리커찬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대 전 네. 발표 안 할 줄 알았어요. 작년에 안 했었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근데 6%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6%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예상치가 8%였다면서요. 근데 네. 오늘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였나? 저도 지금 모건스탠지 골드만인지 기억이 잠깐 헷갈리는데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8.1인가로 보더라고요. 중국보다 더 잘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중국이 6%가 작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8인데 우리나라 몇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리커철 총리가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목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성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희한하게 달성을 해요. 항상 그게 달성을 해요. 항상 그랬어요. 네, 항상 그러니까 달성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정답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6%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너는 6%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무조건 그 수치가 나오게끔 안 나오면 뭐 조작을 하는지 어쩐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수치를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그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는 작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8.1이라면은 아, 시장에서 그 실망감이 좀 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요. 6%도 사실 지금은 그렇게 저는 작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워낙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게 낮춰 잡은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러니까 좀 낮은 그런 6%의 성장률 그리고 가만히 좀 내용들을 보니까 그 부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정 적자를 하는 폭도 줄이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거를 유동성 축소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중국이나 우리나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큰 그림을 그려볼 때. 근데 지금 사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다라면 6% 달성도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2.몇%까지는 그 상승했죠. 유일하게 플러스. 그렇죠. 예. 플러스를 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가지고선 유동성 해소 쪽에다가 너무 초점을 좀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8%대가 아니고 6%대 나왔다라는 부분에 실망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도 그 지금 그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연동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그 짜증나는 부분이 좀 덜했는데 나스닥이 두들겨 맞고 나스닥 선물 두들겨 맞고 또 미국 시장 개장되면서 그리고 나서 미국 그 중국 시장이 다시 올라와 버리면 좀 장중에 굉장히 짜증나는 형태가 되고 다음 날 그 나스닥 보면은 또 급등해 버리고 그렇게 전개가 되면은 그 부분 쫓아서 매매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3000포로 빠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요. 저는 그 자기 구심점을 좀 잡고 매매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심점을 잡자.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여기저기서 뭐 미국,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흔들리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좀 질문을 좀 답을 좀 들어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의 당면 과제. 그러니까 만기를 좀 지나야지 뭔가 좀 흐름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어저께 이제 저 같이 모여있는 전문가 그 톡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그 연기금 3%만 더 팔면 돼. 그러면서 아, 이제 그 안심 좀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3%면 24조인데? 네. 그랬더니만은 24조나 돼? 그래서 820조인가 될 걸 아마 그랬더니만은 이런 한숨을 좀 내시더라고요. 근데 수급에서의 변화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이제 나오는지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홀짝 수급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급에 대한 변화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 나와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안정되려면 수급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수급의 안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만기의 영향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렇죠. 그걸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한 그러니까, 2, 3일 정도 예. 체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연기금의 스탠스에 따라서 외국인들 스탠스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 환율 얘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환율 얘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 저도 개인적으로 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동안은 환율이 추세가 형성되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네. 얘가 뭘 따라가는지 잘 이해가 네. 안 됐었거든요. 근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 저도 환율은 환율 시장 잘 몰라요. 저도. 근데
환율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네. 환율 시장이 그전과는 달리, 그전에는 환율 시장 자체가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전개됐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왔는데, 환율 차트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잡고, 예. 월봉, 일봉상으로일까, 주봉상으로? 네, 제가 지금 화면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그전과 다르게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그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유출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좀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데 이게 확신이 드는지, 이게 지금 내일 이후부터 좀 봐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확신이 예. 들면은 사실 많이 아파요. 엄청. 계좌가 많이 아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 때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 의심이 들 때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항상 들어요. 예, 그건 좀 전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끝났어요. 예. 예. 아, 근데 오늘 2958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수대예요, 저는 이거. 그래서 18포인트 정도, 오늘 아침에 3013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고지수고 시작점 2980선이었는데 3000선도 넘어섰던 흐름이, 장중 변동성도 요즘에는 좀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1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958선. 코스닥은 거의 코스피와 연동되는 그런 지수의 흐름입니다. 6.29포인트 하락으로 890선. 어제 간신히 900선 지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역시 좀 힘없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나왔고요.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의 폭, 기관의 매도, 예전 뭐 1조, 몇 조, 뭐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의 공백상이나 힘들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4천억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도 오늘 지수의 하락은 좀 많이 아프게 좀 끝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시장에서의 전략가들 얘기 2950을 박스권 하단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도 신뢰도 굉장히 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면은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깨진다면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시황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2950을 찍고 나서 올라올 때 직전 고점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박스에 대한 부분 자체의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시황 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바꾼 거죠.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신용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다시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무겁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과 간간히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한 주간 물론 FOMC 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저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FOMC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어떤 섹터를 가가지고 좀 더 수익을 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쉽지 않은 대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 그러니까 화학 정유 조선하고 네. 거기에 그 보험까지 넣어서 봤던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폭이 좀 컸어요. 네.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유 같은 경우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종목이 있어요. 안 오는 섹터.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보험 섹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안 온다, 그럼 잘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 4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얘기할 때, 쓰레기밭에 얘네들이 아직 있다. 근데 그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다.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쪽을 지금 그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튀어나오게 만들어줬던 요인 자체가 뭐냐면은 그 뭐죠 그 건강 손해보험률을 좀 그러니까 손해보험률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의료보험 그 대신 그 받는 실비 실비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한 20% 정도 올렸더라고요. 네, 네. 실비보험 인상에 대한 부분이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4월부터 도심에서의 속도 50km 제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제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것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맥락이 잡혔는지 계속 연일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강한 상승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이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식이 계속적으로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금리와 맞물리면서 금리 수혜주로 움직인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업종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그래서 보험업종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꽤나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롯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종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공략 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롯데쇼핑 10만 원 전으로 포인트를 잡혔는데 벌써 한 12, 3만 원대로 너무 훌쩍 가버렸기 때문에 접근하기 분명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 소비 폭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했잖아요. 백화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주차장에 또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지난주도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유통 쪽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눈길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섹터를 압축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의도에 그 백화점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쇼핑 유통주의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롯데백화점도 네. 그랬고 네. 신세계도 그렇고 고객들이 굉장히 주차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전처럼. 네. 네.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힘들고 오죽하면 2부제까지 운영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 폭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온 게 아닌가. 그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사실 잘 몰라서 예. 자꾸 질문을 예. 드리는 거예요. 백화점은 안 가는 사람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서 잘 버티고 있고 잘 거뛰고 있는 쪽이 어딘가, 그러니까 그쪽에 정도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시장을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다음 주에 전망이거든요. 만약에 예. 그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를 잃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맨날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자릿수 손실로 벌어지면은 손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종목이 8개면 4개로 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100이면은 8개 있을 때 100이면은 4개 있을 때도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내가 6개라면은 3개로 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압축시키는. 그러면 그 압축시키는 기준이 뭐냐면 네. 손실이 큰 종목끼리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 안정된 종목, 센 종목 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시켜라. 네. 압축시키는 그러한 전략.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큼 나쁜 전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압축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보셔라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좌를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만회해야지 이러고 그렇죠. 손실된 종목을 네. 다 놓고 네. 수익난 종목 일단 빼가지고 그 여유 그게 여유자금으로 네.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반대로 해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